우리가 오늘 이제 수업하면서 훅에 대해서 배웠잖아.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지? 강조하던 거? 그렇지. 나중에 이제 해답으로 나가는데, 그러니까 수수께끼야. 우리가 뭐를 신경 쓰고 이 결과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. 잠깐 자체 PPL 즐겁고 재밌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. 자, 저희가 이제 훅을 할 거고요. 훅에서 제일 중요한, 어찌 보면 모든 팔씨름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. 그 포인트에 대해서 손에서 있습니다. 그걸 한번 잘 보시고 서로 어떤 것들을 빼앗는지 뺏기는지 그거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관찰하셔서 한번 고민해보세요. 멤버십 실시간 영상에서 정답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둘둘 훅 좋아. 다시 한번 이렇게 포지션만 딱 해볼까? 둘둘 오케이 오케이 좋아. 지금 어디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. 둘둘 훅 오케이. 다시 한번 셋둘 훅 오케이. 살짝 진행해보렴. 둘둘 둘 마지막 오케이. 자, 숨 쉬어. 숨을 쉬면 죽어. 자, 지금 선호랑 제가 훅을 같이 이제 포지셔닝을 하면서 신경 쓴 것들이 뭐 당연히 몇 개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신경 쓴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. 이걸 가져가냐 혹은 뺏기냐에 따라서 훅의 전체적인 포지셔닝이 바뀌게 되고요. 그리고 설사 내가 디펜스 포지션 좀 넘어간 상태더라도 이 지점을 반드시 사수를 해야지만 방어가 되고 또한 공격의 여지까지 있습니다. 반대로 넘기는 입장에서 이게 지켜지질 않는다면 계속 이 핀 근처에서 넘어가지 않고 힘이 새는 느낌이 날 거예요. 이걸 못 지켜줬을 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? 어택을 할 때? 힌트는 손이 점점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. 자, 그럼 텀널은 어떨까? 텀널에서도 아주 중요하겠죠? 자, 다시 한번 살짝 포지셔닝만 둘둘 훗 그렇지. 반대로 둘둘 훗 이번엔 좀 불편하지. 이 부분에 대한 그 영역 싸움 혹은 팔씨름 하는 동안 내내 이거를 신경을 쓰냐 못 쓰냐에 따라서 탑이라는 그 팔씨름 요소 그리고 손의 이제 높낮이에 대한 포지션들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. 스트랩 매치에서도 아주 당연하고요. 레퍼런스 그립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자, 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이드 프레셔이기는 한데 그 외의 것에는 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. 근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하고 또 해감에 있어서 해나감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축이 되거니와 또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것들도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팔씨름을 하시고 특히나 이제 훅을 한다 그러면 꼭 고민해 보셔야 돼요. 고민하셔서 딱 답을 내셔서 우리 다음에 실시간 할 때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같이 소통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완점이라든지 해결책이라든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순히 넘기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. 싸울 때,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겠죠? 그치? 둘둘 후! 잘 들어왔어, 잘 들어왔어, 잘 들어왔어. 그렇지. 자, 이번에 내가 살짝 집어넣을 거야. 다시 한번 둘둘 후! 그렇지. 야, 너는 왜 어깨 아프다. 만약에 이 상황이 됐으면 이거를 이제 피니시 구간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. 항상 놓치지 않고 가져가려고 해야 돼. 그럼 어떻게 됐을까? 지금처럼 단순하게 사이드로만 쭉 가는 현상이 아니라 사이드가 들어가면서 그렇지. 요렇게. 그렇지. 얘를 그렇지. 이 사이드 회전 축에 단순하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놈이 항상 누를 때 이놈이 바깥에 모션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돼. 디펜스 할 때도 미역하고 훅이나 텀놀러가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포지셔닝이 되어야지만 되고. 참고로 소개를 하자면 올해 21살이고요.
아주 강력한 이 그립과 피지컬을 이용해서 저도 잡아보고 깜짝 놀랐거든요. 탐놀과 이제 또 그걸 보완하기 위한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자, 마이너스 78kg 분들 좀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. 진짜 엄청 셉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 시간 실시간 방송 기대해 주십시오. 안녕. 안녕. 안녕.